오늘은 보이는 건 뭐든지 다 접고 접고 접어버리는 이 접기의 명인, 접기의 신! 이혜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접는 걸 잘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뭘 접죠? 뭘 접을까요? 김밥이요. 김밥이요? 네. 김밥 어떻게 접지? 빨리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지금 저희 앞에 재료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씩 소개해 줄까요? 네. 네. 재료 소개 끝!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요? 김을 먼저 꺼내야 돼요. 조심조심. 우와! 오! 오. 그다음에 이 가위로 가위? 이 김을 반만 잘라요. 어느 정도 반이다 생각하고 자르시면 돼요. 이 정도 자르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밥을 해야 돼요. 그럼 밥을 돌릴게요, 선생님. 선생님! 응? 햄도 있었어요. 짜잔. 와, 됐다. 미워요. 이 뜨거우니까 친구들 혼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엄마나 아빠랑 아니면은 언니랑 오빠도 괜찮겠다. 네. 네. 꼭 같이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그러면요? 참기름을 넣어야 돼요. 아, 맞다. 고소한 맛. 참기름! 참기름까지 해서 선생님 냄새! 이제 이거를 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다 넣고 네. 위에부터 펴줘요. 아따! 뜨거워요?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선생님 조심.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네. 식재료 올리겠습니다. 바로 위에다가요? 네. 맛있겠다. 와, 딱 맞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김치를 올리시면 됩니다. 얘들 이렇게 펴줘야 돼요? 그 다음은요? 네, 전 계란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 그 계란이 좋아요. 해물을 넣을까요? 좋아요. 전 두 개를. 네, 여기다가 뭐 넣고? 여기다가 한번 당근을 넣겠습니다. 네! 저도 당근을 선생님 따라서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는데? 콩 넣어볼까요? 네! 선생님 콜. 저는 그러면 단무지를 넣어보겠습니다. 단무지. 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접는 게 이 밥부터 여기로 올려주세요. 어? 우와! 김이 좁혔어요. 얘가 항상 1등으로 접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모양이 안 예뻐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친구들도 밥부터 접어야 돼요. 오! 오! 우와! 또 여기 있네요. 자, 접혀라. 오! 우와! 또 여기로. 오! 우와! 이렇게 됐네요. 우와! 먹는 김밥 완성! 완성! 맛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만드니까 너무너무 쉬운데요? 저 같은 어린이들은 잘 못하는데 접어서 만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요. 막 이거 들고 소풍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선생님, 이런 밥 종류 말고 접어 먹을 수 있는 간식 종류는 없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또 준비해요. 뭐예요? 뭐예요? 바로 접어먹는 사탕이에요. 사탕을 어떻게 접지? 우와! 선생님 우리 빨리 접어먹는 사탕도 만들어봐요. 좋아요. 접는 김밥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접는 사탕을 우리 접기 명인 예서 선생님이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재료 소개 친구들한테 해볼까요? 이거 우리 친구들 집에도 있는 이런 지퍼백 같은 거네요? 네. 선생님 근데 집에 지퍼백이 다 떨어졌으면 그냥 아무 비닐봉지나 써도 되죠? 안 돼요. 응? 왜요? 그건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미. 우리 친구들 조그만 거 써도 돼요. 다음에 젤리요. 젤리요? 다음에 나무젓가락이랑 숟가락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릇 같은 것도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되죠, 선생님? 먼저 젤리를 분리해야 돼요. 색깔대로 분리를 하면 돼요. 왜 꼭 색깔대로 분리를 해야 돼요, 선생님? 여러 가지 색이어서 더 예뻐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이만큼 많아졌어요, 이제? 이제 이 비닐을 가위로 자를 거예요. 가위 사용할 땐 조심조심 해야 돼요, 여러분. 큰 가위는 불편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이거 각자 하나씩 쓰면 돼요? 아니요. 왜요? 이런 글씨를 묻은 걸로 하면 이 글씨가 여기 잘 묻어요. 젤리를 여기다가 두면은 이게 막 묻는다는 말이다. 네, 이제 젤리를 돌리면 돼요. 어디에요? 전자레인지. 그러면 한 3분 돌리면 돼요? 아니요. 응? 그럼 얼마나 돌려요? 15초 돌려야 돼요. 아, 15초. 15초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15초가 돼서 확인해볼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뿅! 조금 녹았네? 좀 더 돌려야겠죠, 선생님?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말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걸 돌릴 때 이게 갑자기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때 딱 멈춰야 돼요. 젤리가 다 녹았어요. 우와,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먼저 나무젓가락을 떼주세요. 떼주세요. 자, 불. 어? 여기 위에다가요? 네. 얇게 해주시고 넓게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계속 나무 막대기 여기 위에다 올리시면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 것도 지금 다 녹았어요. 무서워. 얇게 넓게 펴줘야 돼요. 이 정도면 됐나? 그러면은 막대 하나에서 올려놔요. 얍, 이 정도 꽂으면 될까요? 네. 짠! 됐다. 이렇게 두면 이제 잘 안 굳어요. 냉장고에 넣으면 더 잘 굳어요. 자, 냉장고 여기 있습니다. 자, 으쌰, 으쌰. 이렇게 얼마나 넣어야 돼요? 1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1분. 그러면 됐나 볼까? 오, 선생님 굳었어요. 이제 마음대로 접으면 돼요. 어떻게 접어요? 이렇게 해서 접어야 돼요. 핵종이 접듯이. 해서 꼭꼭꼭 눌러주세요. 다 눌렀으면 이거를 탁 뜯어내요. 아, 선생님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셨잖아요. 아무 비닐봉지나 쓰면 왜 안 돼요? 아무 비닐봉지나 쓰면 이렇게 딱 떼지지가 않고 허물허물해가지고 잘 안 떼져요. 아, 그래서 이런 탄탄한 지퍼백 같은 비닐이 필요하군요. 네. 우와, 그럼 저도 해볼게요. 얍. 다음에 오, 어떻게 해요? 이 반 또 옆을 반 접어주세요. 우와. 얍. 오. 다음에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얍. 우와. 어. 얍. 어. 이 아래도 떼줘야 돼. 하나, 둘, 와! 우와! 완성! 완성! 안 뜨죠? 우와! 선생님은 이거 무슨 맛이에요? 제가 전에 이거 메론 맛 같아요. 저는 이거 약간 체리 맛 나요, 체리 맛. 색깔도 진짜 체리같이. 그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맛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김밥도 접고 사탕도 접고 다 접어봤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접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뭐예요? 잘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먼저 일어나요. 일어나요? 네. 일어나서 뭘 접지?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응? 하나 둘 셋. 응? 아, 허리를 접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허리 접기까지 완성! 친구들, 안녕! 안녕!